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섯 가지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남은 할 말이 있겠냐, 덧붙일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그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이르매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죽은 마음까지 살려 유효한 부르심을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하늘의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확약해 주셨습니다. 예언적 과거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현세와 내세와 또 영적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상 질문의 형태를 띈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선지에 그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 곡조가 발라드와 같이 느긋하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그 분위기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담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육과 번성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두려움이나 위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맡기십시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속죄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을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제가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수육이 조금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앞다리살 한 근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어떻게 드실 거냐고 물으시길래 수육으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삶을 때 잡내를 제거하라고 그때 넣으라고 월계수잎 몇 장을 챙겨주셨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따로 구매하려면 따로 구하려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인 요리에 쓰이는 고기 한 근의 가치에 비하면 월계수잎 몇 잎은 서비스로 줄 만큼 미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메인이 정해지면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함께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놓은 그 자리에 물음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자 원수였을 그때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가 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용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진 이후에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양심이 자기 의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알량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어떻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소멸하기 위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고발을 우리는 참소라고 부르죠. 마귀가 하는 고발이란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을 참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양심이나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자 절대적인 심판자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라고 최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소나 기소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죄를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왜곡된 마음의 소리나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란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 손 안에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세력에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과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까? 죄인처럼 살지 말고 품위 있는 귀족처럼 또 예수님의 동생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의 왕이시자 최후의 심판자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또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죄는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언은 속죄받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당하고 변치 않는 확신으로 맞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그러나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출신과 행적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세계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출생했을 때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서 교회를 규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혈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거기에 열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결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고 색출하는 바울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찾아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바울에게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간증에서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마음도 여전히 이용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지만 그는 정죄감에 눌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정죄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정죄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되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살되 당당한 의인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넉넉한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끊을 만한 그런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위협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함에 빠지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겪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능력이 되지만 그 전후 문맥은 사실상 굉장히 치열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조롱과 비난도 궁핍과 학대를 받는 것도 채찍과 고문도 결박과 투옥도 돌에 맞는 것과 칼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과 권세자들도 현재일과 장래일도 능력과 외압도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맺는 말을 하죠.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 확신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과 상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도 잃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마다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혹이나 환난이나 비극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틴 버넴 선교사님은 필리핀 남부의 아부 사야프 그룹이라는 이슬람 과격단체에 1년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무차별 총격으로 순교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납치되기 직전에 로즈힐 바이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틴 버넨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은 아니며 더더욱이 비극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자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활짝 웃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원하고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처럼 살지 마시고 품위 있는 귀족처럼 예수님의 동생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며 염려를 맡기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겸손하되 당당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